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역 대학 교수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이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마구 비판했습니다. 자, 이 천하람 후보가 최근에 이 신용복에 대한 두드러진 발언, 그리고 이 김대중에 대해서도 뭐 존경한다 비슷한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하봉규 부경대학교 교수가 천하람은 천하의 쓰레기다 라는 제목의 SNS 글을 올려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곧 다가올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서 착잡함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엇보다도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는 황교안 후보의 구태,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영혼 없는 언행으로 몹시 피곤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갑툭튀 천하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장래까지 걱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천하람 후보를 잘 모르는데,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이름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의 언행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천하람은 신용복을 존경한다는 것이 종북주의자냐고 반복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대중을 큰 정치인으로 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언행 자체가 정치 행위이고,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심지어 정치학에서 정치인의 특징이자 본질이 타인의 언행을 통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천하람 후보가 왜 개 쓰레기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 쓰레기인지를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첫째,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여당이 된 정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용기 있게 문재인 정권의 종북 반역 정치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종북 언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평창올림픽 행사에서 수많은 외국 대표들 앞에서 간첩의 대부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언은 반공국가 자유 대한민국에 반하면서 종북선언이었던 것인데, 신용복은 흔히 한국의 안토니오 그람시로 불린다고 하면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간한 인물로 오랜 옥중기간의 사회주의적 옥중수고를 집필한 인물이다. 신용복은 서울대와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간첩활동을 오랜 기간 했고, 그 옥중생활도 하면서 옥중에서의 사색을 집필했다. 감옥에서의 사색이라는 책을 폈다. 자, 문재인이 느닷없이 신영복 지지 선언에 외국인들은 어리둥절했고, 뒤늦게 그것이 신영복이 한국의 안토니오 그람시로 알게 되자 몹시 외국인들도 붕괴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하봉규 교수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공국가로 한강의 기적의 나라가 종말을 맞이했다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도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탄했다는 겁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자유를 부정하고 전쟁과 테러를 감행하는 종북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자, 문재인의 반역은 사상범을 사상가로 만드는 것이다. 사상범을 사상가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의 아류인 안철수와 천하람이 당대표가 되려는 역설이 여당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 상태이고 여전히 남북 대치로 냉전 중인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의 언행이 문재인유라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기대난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락시가 위험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도자의 세계관과 국가관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 세계는 일본을 19세기 기적의 나라, 한국을 20세기 기적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남북 대치로 인한 군사 위협과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룬 압축혁명으로 인해서 추앙받는 나라가 되었다. 바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자체가 거의 유적이며, 민족 중흥의 비전으로 이룬 조국 근대화는 과학과 산업, 국방과 수출, 그리고 군과 전문가 교육과 미래를 결합한 위대한 혁신과 국가 혁명의 대명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의 성공에 열광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지도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문제는 민주화 이후에 지성이 결여된 양김, 즉 김영삼, 김대중류의 반자유주의 탈주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북한이 주도하는 인민주의를 뒤따르는 우를 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집단지성으로 윤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셋째, 김대중, 즉 DJ는 인연과 현실을 조작하고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정상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업적을 부정하고 조국 근대화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행한 반역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2단계 조치로서 결단한 유신체제는 국내외 위기 속에 2단계 산업화를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위한 내걸고 북한과 결탁하기도 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내걸고서는 북한과 비자금 수력을 결탁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김대중이 3전 4기 끝에 집권을 하자 햇볕 정책이란 미명하에 종북 정책으로 반역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산국에 대한 개혁과 개방이 아닌 김일성 정권 비호와 지원이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은 종북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일 어업협정으로 친일 정책으로 마감을 했고 9일 미국에서 발견된 천문학적인 비자금 약 13억 불은 김대중의 민낯과 비도덕성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프리미엄이 전제되는데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보듯이 당내 반발 세력이 존재하고 분열이 되면 전국 불안정이 상시화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거대화된 야당 의석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류의 난신적자가 당권을 어지럽히고 있어서 그래서 흔히 당정청이라 불리는 집권 세력이 통일되지 못하면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가 보여주는 탈 대통령 성향은 한국의 획일적 문화와 걷잡을 수 없는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뿐만이 아니라 언론, 노조, 정교조, 사법부에 상존하는 반정부 세력이 건재하는 상태에서 집권 세력의 실수는 자칫 제2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은 획일과 집단주의가 만연한 적응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봉규 교수는 지적을 했습니다. 천하람과 같은 아주 저급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이 당 지도부를 위협하는 사태는 신적폐청산이란 대업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렇게 하봉규 교수는 지금 천하람에 대해서 왜 천하의 쓰레기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적으면서 쭉 이렇게 그 배경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거기에다가 그 대통령의 비판의 기류가 되는 사상 기반이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현직 북경대학교 교수가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아주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직격탄을 쐈습니다. 그만큼 이 천하람이 최근에 당대표로 나왔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야당대표인가 여당대표인가 이 사람이 민주당을 위해서 나온 사람인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나온 사람인가 앞으로 이 사람이 대표가 되고라면 어떤 모양의 당이 이끌어질 것인가 많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도 아직도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잡동산이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파, 찬성파, 반대파, 그리고 뭐 개혁파, 중도파, 또 바른미래당, 뭐 더불어민주당 온갖 잡동산이가 와서 아직도 이 정당이 보수 정당인지 중도인지 야당인지 이당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질러대는 내부의 적들이 내부의 말하자면은 이 총질러들이 많다 하는 측면에서 하봉규 교수의 글이 말하자면은 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